네, 폴더블폰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들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. 2일 IT 전문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슈피겐 등 케이스 업체들은 갤럭시 폴드 케이스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. 갑옷처럼 폰을 둘러싼 터프 아머와 기기가 투명하게 비치는 울트라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.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은 지난 2009년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 후 급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. 스마트폰 액정 디스플레이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보호 케이스와 보호 필름 등 관련 액세서리 시장이 순식간에 큰 시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.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2010년 2,500억 원에서 2014년 1조 8천억 원, 2016년 2조 원 등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. 다만 2014년 시행된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교체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진 것이 시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. 또한 저가 중국 업체의 난립,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의 정품 케이스 증정,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마다 신제품 크기를 달리하는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현재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만 살아남은 상태입니다. 현재 업체들이 선보이는 액세서리는 이 단순한 보호 기능에서 탈피해 디자인의 차별화,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. 일부 업체들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